오늘 나가실 때는 우산을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중에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데다 안개마저 짙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비가 갠 오후부터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최저기온 9도 보인 가운데 한낮 기온은 13도 보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이나 더 낮겠습니다. 또 오늘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더 차가워지는 공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대기질은 좋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하루 종일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가 9.9도, 장성 7.5도, 담양은 8.6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 5도가량 높습니다. 한낮 기온은 광주 13도, 장성 12도 등으로 어제보다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현재 목포는 11.4도, 해남은 10도, 강진도 10도가량을 보이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13도 안팎을 보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곡성의 낮 기온은 12도, 구례는 13도, 순천과 광양의 낮 기온은 15도 보이면서 오후 들어서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오늘 서해상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아침 기온은 2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도 12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